60원씩이나 됩니다. 예? 아, 가보자. 70원인가 비싸네. 와. 제기 혼자 못 먹지. 흥건보도 요 있을 일이 뭐가 있는겨? 저 밑에 신호등 있잖아요. 요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게 어디 있는겨? 아, 이거 아니네. 마스크 삐끼는데 형님 또 입이 아. 앞으로 돌출돼 갖고 이럴지도 몰라요. 아또 팔이 있어. 고마 좀 찍어라 이제. 이거만 딱 나오더라 할게. 해졌네요. 또 담배가. 내놓을 때 술 못 먹다 올라갈 때 먹고. 내려올 때 뭐가 있죠? 내려올 때 다 작성도가 있어. 아 맞네. 어. 오케이 니네 여기 와봤나? 난 그래도 놀러 가면서 와봤다. 난 이제 지나는 가봤지. 내가 어디나 들어보는 중입니다. 완전 무슨 누구 다 가는데 뒤에 있을 거야. 제일 뒤에 있을 거야. 흔들려 뒤에 있으면 그렇지. 짐도 그래, 제일 뒤에 가면 내 넘어지는데. 배 타는 것 같더라, 배 타는 것 같아. 수도 있어, 수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분 기다리고 가지 말고. 경찰아. 네, 안에 비누. 자, 일진에서 걸쳐요. 아이고 죽겠대. 아이고. 아이고 죽겠대. 오늘 형이 우리 야유인데 오늘. 내가 딱 분위기 야유 분위기인데. 20년 차 네, 내 20년, 야, 20년이 그거 들고 있나? 와. 아, 여기 영화, 이 영화. 20년 차 내가 듣게 전장통을 제일 먼저 뛰진다, 기대 들고 있으면 이거. 살려주네라. 코로나 살려줬다. 다행이다. 아이, 바람 맞으잖아요. 걸면 되잖아. 아, 그래? 대원 씨.
앞으로
김숙 축협회 서정수 이사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운동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노동부에는 육상 기후에 미물련 행진곡을 재창하는 순서에 우리 앞에 도열해 계시는 우리 지도부 동지들이 무대 옆에 헌화대에서 단체로 헌화하는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역동이 모셔져 있는 세 분 열사의 끝을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투쟁을 힘있게 전개한다는 여운을 담아서 우리 모두 묵상하겠습니다. 육동 묵상!
목구멍으로도 안병자 사무처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45번 화물 노동자의 구심 이봉주 화물대 본부 위원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대현 화물대 본부 강원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준 정남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종근 박주현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봉수 대경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선 대전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천석 부산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광재 서울경기 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희선 울산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철님 민주당본부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근영 인천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원영 전남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정성 전북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희봉 제주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문동 충남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승무 충북지역 본부 지부대행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철 포항지역 본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화물대 본부 조합원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당한 마음으로 열사의 떡을 길어드렸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투쟁의 결의를 다져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깃발 입장에 있겠습니다. 깃발 입장!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신앙을 펴자 북한의 입장에 돌려놓고 허진 짱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허진 책임을 숙제하기에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도 짓고 안전지역을 이룩하는 저번에 정보회장의 시도를 자세히 받겠다는 계획을 말하기 위해서 또다시 분명히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분열사의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입장에 주장하겠다는 결의를 다져냅시다.
힘차게 화물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27일은 화물연대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화물연대를 무시하던 중에서 한인투쟁을 시작으로 2003년 2월 화물연대 출범 이후 최초로 벌어진 대산 소규모 단지 투쟁 승리는 물리를 멈추면 세상이 바뀐다. 그 사실과 함께 화물노동자들이 물류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불합리하고 전국대적인 진실, 가당대할 수 없는 고기 사슬의 최종 뒷바닥에서 자본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맨몸으로 오롯이 떠나야 했습니다. 수많은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위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2003년 5월 2일 보안지역부터 시작된 파업은 부산, 전남, 중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5.15 노동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기간 최범상 열사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최범남, 김동윤, 박종태 세 분의 열사를 보내드리며 우리는 더 이상 노예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전근대적인 물류시장을 뜯어고치고 광물학법을 철폐하고 개정하면서 그리고 그동 탄압에 저항하고 권리를 되찾으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왔습니다. 뭐요? 조직적 결정을 반드시 수단하는 조직 정권과 정권의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조직 광물학동자의 노동해방을 위해 함께 응대하고 함께 싸우는 조직 한다면 반드시 한 조직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자신감과 모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정신과 흥질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화물노동자라는 정체성이 20년 역사를 관통하며 공고하게 흐르는 화물연대의 뿌리 깊은 정신이 되었습니다. 화물연대 20년 역사의 발자취 하나하나에 열사의 뜨거운 족족이 새겨져 있고 선배 동지들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고 25만 조합원의 뜨거운 의지가 있습니다. 2만 5천 조합원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 앞에 바로 화물연대가 열어갈 미래가 있습니다. 안전일지와 함께 진짜 폐지 노조법 이상적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보수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노골화되고 투쟁이 경력치는 않았지만 힘차게 투쟁하자 하셨습니다. 우리 투쟁에 우리 동지들 같이 이끌어 확실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물류를 멈춰 세상을 이제
최강자 안준호 님. 공고운 선호조 안명자 사무처장 동지를 모시고 축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지들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결같이 2002년 화물연대 출범과 지금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동기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20년 조합원 감사장 및 기념배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355명의 감사한 우리 조합원을 대표해서 부산지역본부 중부지부 윤충희 형님동지를 모셔서 감사장과 기념배지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물연대 본부 위원장님과 윤충희 동지를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장, 화물연대 본부, 부산지역 본부, 중부지부 윤충희. 이 조합원 동지는 지난 20년간 헌신과 노력으로 화물연대 역사에 초석을 만들고 키웠습니다. 그동안 화물연대 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이에 화물연대 27년을 기념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선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 위원장 이봉주. 이어서 기념배지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본부 정부지부 윤총희 동지는 20대 시절부터 화물차 운전을 시작하여서 50대 중반에 화물연대를 만났습니다. 2002년 화물연대 가입하는 후에 간부로서의 역할은 없었지만 크고 작은 투쟁에 함께 오셨고 후배 동지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했으며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은 동지입니다. 70대가 된 지금도 화물차 주차난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지역본부 중부지부의 주차장 관리인으로서 후배 동지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동지입니다. 동지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환호로 감사 인사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말씀드릴 게 없고 우리 그 화물 그 동기 여러분들의 바람은 단지 일본제 폐지, 안전운임제 절차를 시행, 꼭 우리가 싸우 그 단결해서 싸워서 이기시다. 투쟁! 영호야, 앉아 봐. 보고 있지. 오늘 기념 행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동기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사의 역전 앞에 열사의 염원을 담아서 다가오는 투쟁 힘차게 같이 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화물연대 진군과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우리가 뭐 와야 돼.
우리들에게 결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노동 여성이 매일 길가에서 대모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모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안전운제 법제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살고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 국회 세비받아 처먹는 이 개기보다 못한 새끼들 정말 원망스럽고 가라 마시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길거리에서 매일 싸워야 합니까? 안 싸우고 싶습니다. 저는 한갑, 진갑 다 지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휴게소에서 자다가 운행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화물 노동자는 우리들의 현재고 부모고 다 인천들인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에 의사 노소 서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전운임제가 법제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사당에서 국토부에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총파업에 돌면서 발전 투쟁을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네. 네. 부산 지역본부 우본부장님 이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20년 기념 집회 서울 을지로에서 당당하게 치르고 안전문제 일본제 폐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16개 지역본부 만 대우가 모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습니다. 우리는 4호차 부산지역본부, 포항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위스타본부 5개 지역본부가 확실한 일몰제 폐지하고 전차적 전품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 남대문 시장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드엔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한테 죄송스럽습니다. 화물차가 안전하게 운전해서 국민을 살리고 우리 화물차 운전수들이 유통을 살려서 국민의 생활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정, 화성, 과로 안에서 우리들도 적당한 적정한 운전을 받아서 정말 가족에게 대우받고 국민에게 대우받고 대한민국의 물류시장에 화물차가 없어요.
하고 국토하고 당당하게 13차례 협의해서 합의서 통과하고 이제는 화진 잘셨습니다. 우리는 화진도 필요하지만 제가 일할 자리 당당하게 적당한 운영을 받고 확실한 운영을 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국민을 함께 살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박관은 육사
보상을 멋있습니다. 우리 포항의 세대의 동지들, 강원도의 BCT, 세민터 알고 보니까 정말 복잡하네요. 그러나 현재는 콘테나와 BCT만이 안전 운영제가 적용되고 있고 세땡이 일박하고 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두 달 남은 일몰제 폐지를 확실하게 확실한 강화를 막아내고 일몰제를 없애고 우리 전차적 정품목이 대한민국의 40만 화물 노동자들이 정말로 정당 운영 적당히 받아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이제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여자는 못하게 당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기 뭔 데가 없습니까? 확실한 안전운의 전통법 절차적 확대하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고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전운전은 화물연장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화주와 운송사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정하는 그런 날들 질서를 유별해야 합니다. 화물연장과 화물연장 요구가 반영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임이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안전운임은 화주와 운송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 과보, 과속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안전운임은 도로 안전을 위한 화물 운송자의 권리 선언입니다. 안전운임은 결코 병든 화물 운송시장을 싫어하는 백신입니다. 동지들, 화물 현장의 주인으로서 모든 섭사 안전운임의 향방을 건 한판 승부를 준비합시다. 투쟁의 끝에는 화물연대 승리의 깃발이 빛날 것입니다. 투쟁을 도와주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자본들과 싸우는 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북한대가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컨테이너 비신들 메이크업 좀더 깊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이 주제 갈팍하게 이어가서 안전우님께 전품목 확대하지 않으면 너는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동기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무리에서 살려달라고 20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개자본들과 천박한 자본들과 거기에 미래 붙어가고 사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말 애리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이기에 은혜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48만 가물노동자가 당기라고 무장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아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동기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까? 네. 우리 이 주제 올려가는 깜짝에서 안돼 우리 역산소 전품으로 확대하자는 거야. 우리는 국회 앞에서 국토부에서 죽을 것입니다. 동기 여러분 우리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동기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가물연대 여러분, 이 무대, 무대에까지, 무대에까지, 이 무대에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너는 전 세계가 부모하는 안전하고, 미래 안전하고, 맨날 사람 없는 데만 데리고 갈 일이야. 그걸 웬일이 없어. 사람 많은 데 제주, 유스타, 부산 이 네 개 공인지구가 선동자가 한 사람씩 올라가게 돼 있는데 포항 김기춘 본부장님 왜 선동자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유스타 본부와 부산 본부 본부장 김대범 부정을 썼습니다. 부정! 네. 저는 컨테너를 하고 있지만 운전 35년 배우면서 복사차 조수부터해서 풀가까지 지금은 콘테나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천을 점령을 해서 풀가를 끌고 선전 신고 다니고 코에도 신고 다녔습니다. 세대 경기를 힘내시고
우리 BCT 강원동기 힘내시고 제주도 세운수 원차들도 힘내십시오. 우리 시장도 힘내실 겁니다. 부산 본부도 힘낼 겁니다. 국민들 조직을 믿고 동기를 믿고 우리 힘을 믿어서 이 투쟁 반드시 일본제 폐지하고 안전인제 지속하고 전분도 전차적으로 확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화물차 운전수들이 정말 되고 있는 그런 일로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경영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전을 확대하면 도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노님과 김명시가는 화물노동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아주노님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최소한의 바탕입니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해야 도로가 안전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화물연대 총력투쟁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지켜내는 안전운행 확대하자. 국민의 안전 지켜내는 안전운행 확대하자. 안전운행 확대하자. 화물 압법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안전운이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 지켜내자. 안전운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 지켜내자. 국민의 안전 지켜내자. 화물 압법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세대들은 시원하자. 제가 진짜 올라왔어야 되는데 뭐요? 발칸 하겠습니까? 포항 제대기동에 포항 전문도 하고 싶습니까? 올라오십시오. 자, 올라온 동안에 멋있게 포항가를 외치겠습니다. 포항가.
저는 선거때 하는 말하고 완전히 믿긴 공과 거짓과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결심 맞습니까? 예! 또 우리의 한말로 우리가 저 자기들 말하는 거 국민들을 끌고 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야. 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우리를 진짜 너무 놀라하고 기만할 것이고 여야를 떠나서 막말로 민주당 국민이 개척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발은 여러분들 우리 화합을 연대가 뭉치는 것은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전문이
시멘트도 옵니다. 제조불차도 옵니다. 우리 콘테너도 옵니다. 불안정법도 콘테너도 옵니다. 한 2km 넘지 시간이 됐지만 아직 안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질 겁니다. 저 아무리라도 이 자리에 참석 안 하면 그것을 모릅니다. 내가 와서 느끼고 봤기 때문에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느끼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맞습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전국에서 자기 삶이 들어왔겠지만 저 앞에 삶을 내고 투쟁이움 내고 우리 40만 대한민국 화물차 대표조직으로서 우리 화물차 조합원들은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확실한 노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있겠습니까? 예, 같은 세대 동기들 멋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봐.
위원장 동기를 무대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동기들 큰 박수와 합성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부 수부위원장이십니다. 김태영 강력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각오했습니다. 안전인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이 안전인재와 함께 직전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면전에 투쟁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경수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지들 투쟁! 물려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아, 한 번.
밑에 눈밥 밑에 좀꺼내주요아뭘 중요하지? 이쪽에서는 저기야 아니 저기야 이쪽에서는 이게 안 보여 번호등이 가려져서 나하고 같이 왔다. 형이 기다리는데 지금. 누가? 왔나? 우리 먼저 왔다. 이거 왔어. 차 올라갔다. 지금 이거 잖아 나영이요. 나영이요. 보내 형님. 관우가.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관우가. 타서 빨리 타서 빨리 타서. 아 출발하자고 타봐. 관우가 빨리 오나. 다 왔다 다 왔다 우리. 우리 서울 시민들. 빨리 오소. 출발하고 빨리 출발하고. 근데 누구 타는 누구? 아? 재혁이가 났다. 재혁이. 여기 경주입니다. 경주. 담배 피지 말고 이거 다. 아이고 아이고. 경주 경주 경주. 경주. 경이라. 야 왔어요. 아이야. 빨리 손 한 잔 먹자 이제. 배고파 죽겠다. 응?